드로잔이 1대1을 펼칩니다. 왼쪽으로 도망가는 듯한 드리블에 이은 점퍼가 적중. 부드러운 쉐임갓에 얼어버린 차가운 남자. 앤서니가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겼네요. 왼쪽으로 돌파하는 드로잔. 데이비스를 보자 곧바로 방향전환. 호튼 터커를 스핀무브 페이크로 날려버리고 갈매기 위로 유유히 점퍼를 꽂아넣습니다. 골밑으로 파고드는 줄 알았던 THT. 그러나 역동작에 걸렸죠. 그리고 윙스팬 2m27cm의 데이비스를 넘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미드레인지 게임의 귀재 드로잔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재빠른 크로스오버로 수비수를 날려보내고 슈퍼맨도 막을 수 없는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 아예 반응조차 할 수 없었던 드로잔의 크로스오버. 그리고 이번엔 디포이 3회에 빛나는 하워드를 상대하는 드로잔. 하지만 그에겐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무기가 있었죠.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볼을 보호했고 더블 클러치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THT와 1대1, 부드러운 스핀 무브에 이은 점퍼가 들어갑니다. 사실 THT의 윙스팬도 굉장히 높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점퍼를 꽂아버리네요.